안녕하십니까, 해남아재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공주에 있는 계롱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계롱산은 1968년에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역사가 아주 깊은 산입니다. 산은 비록 웅장하지는 않지만 산세가 소려한 우리나라 4대 명산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산 입구에는 양옆으로 벚꽃나무와 식당, 카페, 기념품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에서 100m쯤 오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요. 계속 직진하시면 관음봉 동학사 가는 길입니다. 매표소가 있는데요. 동학사라는 절 때문에 3,000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남매탑 청전탐방지원센터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돈을 안 내고 가는 길입니다. 저는 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갈 코스를 간단히 보면 현이치 천정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남매탑을 지나서 삼불봉을 지나서 관음봉 찍고 동학사로 하산하겠습니다. 대략 9km 정도 되는데요. 시간상으로는 한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계곡에 물은 있는데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롱산의 이름은 능선이 마치 닭의 벼슬 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밖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산에는 조용히 봄이 왔습니다. 땀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여름도 이제 곧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롱산은 국립공원답게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서울 양재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에서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요금은 17,000원. 서유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기차로도 쉽게 올 수 있는데요. 대전역에서 하차하셔서 맞은편에 가시면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거기서 107번을 타시면 이쪽 동학사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해탑에 도착했습니다. 천정지원센터에서 2.8km 정도 걸어오시면 여기 남해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길은 국립공원답게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약간의 오르막길로 되어 있고 아주 쉽게 걸어올 수 있습니다. 동학사에서 갑사로 가는 도중에 청량사터에는 남해탑이라는 두 개의 탑이 있는데 7층 탑을 오라비 탑이라고 하고 5층 탑을 오누이 탑이라고 하여 합해서 오누이 탑이라고 불립니다. 이 남매탑은 전설이 있는데요. 신라의 고승 상원 스님은 계룡산에서 수도하던 중 사람의 뼈가 목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며칠 뒤 호랑이는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상주에 사는 처녀를 물었다 줬는데요. 스님은 이 처녀를 잘 보살펴 주었는데 처녀는 이에 감동을 받고 스님에게 연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도에 정진하는 스님은 처녀의 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고심 끝에 남매 예언을 맺자는 제안을 했고 처녀는 받아들입니다. 그 후 둘은 지금 남매탑 자리에 청량암을 짓고 수도에 정진하다 함께 서방 종토로 떠납니다. 둘이 입적한 뒤에 제자들이 세운 부도가 지금의 남매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남매탑 구경했고 삼불봉으로 향해서 출발 또 하겠습니다. 남매탑에서 삼불봉 가는 500m 구간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전망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땀도 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면적이 두 번째로 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보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번성하여 수도장이 되었고 명단자리니 피난처니 해서 많은 탐승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남매탑에서 삼불봉 가는 이 계단 또 이게 높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힘듭니다. 그래도 우, 제 뒤에 있는 저 계단 보이세요? 경사도 장난이 아닙니다.
야, 저만 진짜 죽여주네요, 죽여줘. 야, 아까 남미타까지는 큰 조망이 없다가 여기 계단 올라오니까 엄청난 조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멋진데요, 전망 진짜. 야. 계롱산 산불뽕 775m입니다. 예, 산불뽕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 멀리 동학사나 천안봉에서 보면 마치 여기 모습이 새 부처를 닮았다고 해서 산불뽕이라고 한답니다. 이야,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이야, 진짜. 야,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진짜. 네, 산불봉에서 바라본 계롱산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또 저는 가는 봉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봉에서 가는봉 가는 거리는 1.7km 구간입니다. 남미타까지는 조망이 없다가 야, 이게 산불봉 오니까 야, 조망이 장난 아닌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런 전망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진짜. 계롱산이 또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계롱산 두 번째거든요. 옛날에 동학사에서 이렇게 갑사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전망을 봤던 게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야, 오늘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진짜 멋진 곳입니다.
네, 가는봉 가는 마지막 계단이 제법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는봉 가는 이 계단이 제법 긴데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 옆에 전망 봐주면서 가니까요. 아, 정말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아, 전망 너무 좋네요, 진짜. 아, 뒤에 한번 보고. 아, 진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가는봉 해발 766m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결홍산 국립공원 최고봉인 가는봉에 서 있습니다. 전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망 죽입니다. 저쪽이 아까 제가 왔던 산불봉, 그리고 저쪽이 장군봉이고요. 저쪽이 대전유성입니다. 저기. 그리고 저쪽이 황족봉. 예, 저쪽이 백운봉이고요. 아, 진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요. 네, 저는 이제 가는봉 구경 다 했고 동학사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서 2.5km 남았습니다. 네, 국립공원 내에는 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곳 계룡산에도 유명한 절이 3개가 있습니다. 갑사, 동학사, 신원사 이렇게 3개의 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갑사에는 불교 사상을, 동학사에는 불교와 유교 사상을, 신원사에서는 불교와 무속 신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요, 진짜.
저기 기암 절벽에 진달래까지 저기에 피어 있으니까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진짜. 거기에다가 또 태양빛이 이렇게 쫙 내려쬐는데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뒤쪽에 있는 곳이 은선폭포입니다.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야, 물이 있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신선들이 숨어서 여기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 폭포도 폭포지만 그 옆에 이 기이한 암석들이 정말 멋집니다, 진짜. 저기 봉우리에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저기가 디딜 방아에 쌀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쌀개봉입니다. 네, 지금 동학사로 하산했고 오늘 계룡산 산행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아침 7시에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 동학사로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천정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남매탑, 산불봉, 관음봉 이곳 동학사에 하산했습니다. 총 산행 길이는 9km 정도 되고요. 산행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됐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무난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처음 산행할 때보다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계룡산 길을 듬뿍 받아서 하산했습니다. 사실 저는 계룡산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계룡산 하면은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너무 강해서 산보다는 약간 그런 문화, 종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산행을 해보니까 그 환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특히 산불봉에서 관음봉, 그 다음에 동학사 내려오는 이 능선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뷰 중에서 역대급이었고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해남아재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